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이거 와 카리나의 썸걸 카리나는 핸드폰 수리를 잠깐 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카리나 씨 핸드폰의 문제가 뭐죠? 이거 플립폰이잖아. 어. 근데 사실 오랫동안 이거 하면 그래서 여기 그 어, 우리 벌써 됐는데 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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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나 핸드폰 수리 전인데요? 대기하려 중인데. 아니 돈이 문제 아니야. 문제는 독일에서 하면 일찍이 필요해. 근데 일찍 핸드폰 없을 거야. 그거 문제야. 한국은 네. 바로 되잖아. 어.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접어서 못 썼거든요. 그냥 핸드폰을. 이게 지금 플립5인 거지? 이렇게. 오 안녕하세요. 아 원래 자기 플립은 이게 여러 개 작게 나오잖아. 어. 훨씬 낫다. 한. 자기가 나 플립5는 못 사줘. 괜찮아 괜찮아. 난 충분해. 드디어. 아 깔끔하네. 진짜 좋은 거야 여기. 너무 너무 완벽해. 이 봐봐. 반년 만에 드디어 플립이 다시 접었습니다. 제가 지금 동생들에게 선물을 아이고. Thank you. 어머 니베아 이런 게 아니네. 애가 이걸 사달라 그랬어. 아 너가 부탁한 거야? 어 나도 젤리. 둘이 같이 만 원 만 원 나눠. 그래 그래 그래. 진짜 많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만. 오케이 일단 하리보 세트. 네. 이건 뭔가요 선생님? 하스? 아 그거는 좀 유명한 치약이야 치약. 아 들어봤어 이거. 고맙습니다. 오 우와 되게 신기하다. 우와. 벌써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약간 향이 어떻게 나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화해! 어, 벌써 화해 여기서부터. 근데 이거 휴대용으로 좋다. 그렇네. 젤리를 좋아해. 이거 할래? 좋아. 이거 어때? 그러니까 우리는 떡갈비랑 이런 고기들이 나오는 남도 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나 생각했나? 그냥 반찬 궁금해서. 아, 떡갈비? 떡갈비, 굴비, 보쌈. 아 진짜 맛있겠는데. 자기야 원래 숟가락이 왼쪽이야. 규칙 있어? 어 그치. 서양에도 포크, 나이프, 숟가락 위치가 와, 있는 거잖아. 나 몰랐어. 진짜 처음 들어. 아 진짜?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 아 진짜. 아 내 사실 내 탓이다. 오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간짜장 맛있겠는데? 맛이 하나만 있구나. 계속 가끔 좀. 심심해. 싫어해. 그래서 반찬 많이 있으면 너무 좋아. 맞네 맞네. 그래서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자기는 약간 좀 다양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항상 보면. 그래서 자기가 독일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아. 독일 음식은 확실히 좀 독일 사람들처럼 심플하고 약간 직관적이잖아. 재료의 맛을 살리면서. 맞아. 근데 맞아. 한국은 약간 다양한 양념이 있으니까. 아 근데 우리 둘 다 너무 둘 다 감기 걸려가지고 코 맹맹 소리 나는 거.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카리나가 오늘 그 한식 다양하게 먹고 우리 둘 다 빨리 이겨내버리지 감기를. 가자 자야. 근데 일찍 왔으니까 사람 별로 없어서 좋아. 11시에 배고파서 한 점씩 먹으러 오는 사람들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배고파. 우리 둘 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둘 다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아 너무 좋아요. 특히 제가 진짜 좋아해요. 제가 네이버 지도에 진짜 등록해놓은 맛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많을 거야 나처럼. 아 근데 벌써 냄새 좋아. 음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나 조금 더 고기 좀 가벼워. 그러네. 근데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아 이것 때문에 그래. 굴비 때문에. 아. 그리고 이건 영광에서 가져온 보리 굴비야. 왜냐면 영광 이 지역이 굴비로 진짜 유명하거든. 근데 거기 굴비가 진짜 실하고 맛있어요. 아 진짜 카리나가 생선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워 진짜. 미안해요. 자기가 생선, 아니 해삼을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한식의 그 폭이 넓어진다니까. 미안해요 자기야. 그러니까 하나씩 시도를 해보자는 거지 내 말은. 진짜 해삼을 많이 먹어봤어 한국에서도. 그런 스타일 아니야. 어 근데 그런 구운 생선? 그거 원래 나쁘지 않아. 난 그... 이거 아니야. 아니 이것도 반찬만 아니야. 이거 바로 탑차야 자기야. 신기하지? 일단 우리 테이블 봐봐. 나도 블로그를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우와. 나 저런 거 처음 봐 나도. 아 좀 질투해요. 나도 얼른 받고 싶어. 시험가 들어주세요. 끝까지 가니까요. 아 네.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와 정신 없어. 그냥 다 먹고 싶어. 한 입에. 도수법. 이거를 여기다 밥그릇에 덜어내고 이 물을 부으면 돼 자기야. 그것도 생선이야?
아 이거는 뭘까? 이건 아마 무말랭이 무침 같은데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건 연근. 일단 밥. 맛있어. 돌솥밥이 진짜 맛있지. 난 일단 모르는 음식부터 아니 말고 아는 음식부터 먹어보고 싶어. 여기 김치 맛있을지 궁금해. 맛있어. 난 좋아해. 호스 먹어야겠다. 김치랑 먹어. 김치랑. 아 김치랑. 아 김치랑이야. 김치를 올려 먹어. 아 그거 김치야. 네 김치야. 아 그거 그 지방인 줄 알았어. 그 돼지에. 아 김치 맛이 너무 달라. 그거 특별한 김치야? 약간 그냥 무운 김치 같은데? 약간 김치를 찐 것 같기도 하고. 나 먹어볼게. 아 맛있는데? 그냥 무운 김치다. 아니 같이 먹으면 아, 생각보다 맛있네? 자기 진짜 무운 김치 좋아하는 것 같아 자기가. 계란찜 오랜만이야. 아이는 원래 삼겹살 먹을 때 계란찜 항상 시켜. 근데 그것도 좀 오랜만이야. 한국 식당에 계란찜 먹는 거. 간이 딱 좋아. 아무 더운. 잡채 오랜만이야. 여기 잡채 너무 어두워. 그러네. 맞지? 아니 간이 진짜 맛있어. 바로 한 번 더요. 이거 좀 맛있어 간이. 그러면 난 투보. 아니 투보는 특별한 맛이 없어. 근데 그 소스 맛있어. 그래서 같이 먹으면 사실 맛있어. 오랜만에 떡갈비. 아니 그 간이 너무 특별해. 나 진짜? 아니 그냥 떡갈비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나한테 좀 달라. 너도 먹어봐야겠다. 아니 육즙 진짜 많아. 그러네. 간이 다르네. 떡갈비 꼭 먹어야겠다 한국에. 한국 벌써 떡갈비 다 먹었어. 아쉬워. 미역국 먹는다. 엄청 강하지 않아 그 해산물 맛이. 맞지? 근데 좀 맛있는데? 자기 좋아할 것 같더라. 아니 그거 진짜 좋아. 그 다양한 맛이 있어서. 와 제가 이거 한번 구운 생선이니까 먹어봤네. 항상 조기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뼈가 많으니까 살을 발라서 항상 아들, 딸 숟가락 밥 위에 올려줘. 아이고 그 생각 나네. 그래도 이건 확실히 생선이니까 그 해산물 맛이 나지. 근데 어때? 솔직하게? 해산물 안 먹는 독일인 입장에서 짜! 간이 좀 간간해. 밥에다 먹어야 돼. 아니 괜찮아. 카리나 좋아하는 맛은 아니지. 아니 그래요. 카리나 솔직합니다. 그래도. 난 사실 잡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자기 먹어봐. 무말랭이야? 아 이거? 무말랭이? 난 좋아해. 신기해요 맛이. 진짜 익숙하지 않은 맛이야 나한테. 뭐보다 달라. 김치보다 달라. 근데 맛있어. 그건 자기 좋지 않아? 우리 같이 있으면 자기 항상 생선 두 번 먹을 수 있어. 그건 좋네. 맞지? 근데 아까 떡갈비 와 진짜 그리웠던 맛이었어. 아니 독일에서 한번 떡갈비 만들었는데 맛있었는데 달랐어 맛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고기 더 있었으면 좋겠어. 떡갈비 그런 같은 고기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난 그런 스타일 사람이야. 반찬 좋아하지만 근데 고기 좀 생각해보면 좀 건강한 음식이야. 한 조금씩. 근데 사실 너무 좋아요. 반찬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먹어봐야겠다. 아, 무절임.
생각보다 진짜 부드러워. 들깨가루, 들깨가루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부드러워, 그래도. 우와. 아니 역시 파란 맛이야. 그 아까 먹은 밥, 먹던 밥보다. 부드럽지? 아니 내 생각에는 한국식 외국인이라면 처음에는 한국에 가면 내 생각엔 한점씩 꼭 먹어야겠다. 왜냐면 새로운 음식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 음식 맛보다 그냥 신기해요. 이렇게 반찬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찹차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 사실은 지금 딱 해보려. 당연히 떡밥이 더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비싸. 진짜 미치겠다. 떡갈비 중에서 비싸지 않아. 근데 나한테 아직도 비싸. 10,000원 떡갈비. 어차피 배불러. 그냥 그 돼지 생각이어서 제가. 카리나 떡갈비 좋아하니까 그 광주에서 먹었던 진짜 떡갈비 맛집이잖아. 거기 가자 또. 가자. 아니 왜냐면 사실 나도 그런 목록 만들었어. 그 한국에 가면 어떤 음식 먹고 싶은지. 그래서 사실 떡갈비 생각 안 했어. 한국이 먹어야지. 떡갈비 섭섭했겠네. 미안해요 떡갈비. 한우 하나, 돼지 하나씩. 오른쪽이 한우, 지금 왼쪽이 돼지거든요. 색깔부터 차이가 좀 나죠? 아니 그 떡갈비 소스 너무 좋아해. 아 진짜? 자기 돼지 먹었어? 응. 한우 진짜 맛있어. 카리나 선수 싼 거 사먹네. 먹어야지. 아니 소스 진짜 맛있어. 자기는 내 거에 소스 많아. 내 거에다 먹어. 봐봐. 그럼 볶음밥이야. 좋아요. 육즙 비빔밥.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그냥 떡갈비 좋은 거는 벌써 그 간이 있어. 왜냐면 삼겹살 나한테 고기만 먹으면 좀 재미없어. 계속 난 쌈도 필요해, 난 김치도 필요해, 마늘도 필요해. 계속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떡갈비? 난 사실 고기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 때문에 사실 떡갈비 좋아해. 야 카리나가 진짜 양념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확실히. 뭐 불고기, 닭갈비 그냥 생 그거구나. 맞아. 카리나 취향이 확실해. 카리나가 솔직해요 진짜. 유튜브를 위해서 거짓말 이런 게 아니고. 버섯 싫어하잖아요. 아 여기 버섯 남깁니다. 고기 돼지는 또 보쌈도 시원하게 다 먹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건 아주 깔끔하게 끝냅니다. 취향이 확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김치 사실도 김치 많이 먹었어. 근데 여기 김치는 특별한 김치 아니에요. 아빠 김치가 더 맛있어? 훨씬 더 맛있어. 아 그래 좋았어. 그냥 어제 그 기름 많이 있는 음식 먹어보니까 오늘 좀 범이 됐어. 뭔가 좀 깔끔한 약간 플레인한 깔끔한 음식 좋았어. 여자들은 그렇게 먹고도 디저트 배가 남았나 봐. 아하. 진짜 신기해. 항상. 그 위가 다른 공간이 있는 거 아니면 위가 두 개인 거야? 다른 공간. 이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신기하다. 아니 맛있는데? 빵 더 먹으려면 더 먹어 자기야. 더 먹어? 나는 이따가. 지금은 배불러서 이해 안 되지. 남자는 그래.